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원자로를 만들고, 원자로를 만들고, 그쵸? 그다음에 원유를 다 완성을 했고요. 로켓 연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더 만들어야 돼요. 아니네? 석유가스 이제 가득 차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는 석유가스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남는 플라스틱. 그리고 지금 황. 이 황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 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다 모듈. 여기다 모듈 하나, 둘, 셋. 놓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러면은 끝. 그다음에 우선은 전기는 놓아줄 필요 없고 건설 로봇이 알아서 오고 이쪽으로 하나 놓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죠. 황도 끝.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걸로는 그거 플라스틱을 시작을 해야죠.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그대로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물도 아마 여유로울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됐어요. 그 다음 이쪽에서 오케이 오고 여기다가 놓고 오른쪽으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기차 할당된 그룹 기차 기차 도와주시고 여기다가 이거 8개. 오케이. 그다음에 기관 이거 40개. 그다음에 이것도 40개. 물류 자동화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차도 4개. 그다음에 이 화물칸 8개. 유체 8개. 이렇게 하시면은 얘네들이 가져다 줄 거예요. 이게 다 자동화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놓아주시면은 좋다. 그다음 이거 놓아주시고 이걸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를 기차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니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철도를 하나 놓고 공급 오케이 공급. 그 다음에 이렇게 놔야 되겠다. 딱 한눈에 볼수 있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주시면은 팡! 그다음 상자 오케이. 상자를 기계류? 기계류 일단 놓자. 이거 상자 무조건 90개 유지되도록 해주시고 오케이 됐죠? 한 방이 됐네? 그럼 이쪽은 이제 황 상차 1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넣어주시면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를 또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넣어주시고 회로를 연결해 주시고 여기 지금 이게 멈춰서 그래요. 여기가 아니구나. 잘 되고 있네. 그다음 여기가 지금 가득 차버리면은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회로 연결한 다음에 어딨니? 여기 석유가스가 20K
이상이 됐을 때 여기다 놓고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을 놓아주시면은 되죠? 여기다가도 그 뭐냐 신호기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플라스틱 싹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플라스틱 밑에다가도 플라스틱을 대량화를 할 겁니다. 어딨냐 이건가? 아 이거네. 이거네요. 두 개당 하나씩 해가지고 놓아주시면 되고 석탄이 하나 들어가요. 석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 없고 이렇게 탁탁탁 전기 탁탁 놓아주시면 되고 전기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도동 도동 놓아주시면 되고 남는 것만 들어가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놓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다 또 대량화 할 거니까 아마 여기는 두 줄 라인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오른쪽 해주시고 여기다 하나만 더 할까요? 어차피 얼마 이상만 나오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줄 라인으로 여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면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많이는 쓸 정도는 아니다. 여기 놓아주시고 밑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여기다 플라스틱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합쳐가지고 플라스틱을 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전부 다 끌고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걸로 윤활유 만들 이유도 없고 여기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충분히 이것만 있어도 될 거고 이것만 있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로 경유 만들고 또 여기서 이거 잘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거 또 하나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플라스틱 이렇게 바꿔주면서 그래서 여기다 또 해가지고 여기다가 연결 해주면은 됩니다. 모듈이 지금 빨리 돼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 탁 남는 거 남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안 돼 안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만 여기다가 그냥 이거 하나 놓고 붙여 놓아주시면은 여기가 아마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거고 촥 어차피 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석유가스 와우 오 되죠? 이렇게 풀로 돼야 돼요. 풀로 좋아요. 이제 황 되고 지금 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풀로 잘 쓰고 있으니까 좋다 전기 아주 그냥 넘친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걸 놔줘요 이 세트를 그대로 놔줍니다 여기다 와서 어느 쪽으로 돼 있지? 물은 어차피 오른쪽에서 올 거니까 이렇게 오면은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플라스틱만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더더더더더더더 만드시고 알아서 건설 로봇으로 만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 여기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 더. 여기 물 넣어주시면은 되고. 도도도도도. 건설 로봇이 안 오나? 내가 다 만들어 버리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 다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원유가 물이랑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많아. 물. 물. 탁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유. 원유. 그쵸 이게 원유?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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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따로따로 갈까? 따로따로 가죠. 따로따로 해놨으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인지상정. 어이 젠장. 아이 야 이쪽으로 하지마. 하필 거기가 걸리냐. 아이 앞으로 가 앞으로. 자, 일로 가. 이쪽으로. 이쪽은 괜찮아요. 오케이. 그쵸. 됐죠? 여기서 이제 펌프 하나 놓아주시고, 펌프. 전기. 야, 거기 아니야. 전기. 이쪽 하나 놓아주시고, 어, 여기네? 여기 펌프였네요. 여기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 넣어주시면은 양쪽으로 샥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서로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죠? 와우 와우 됐습니다. 일단 모듈 하나 탁 놓아주시면은 이제 될 거고. 아 로봇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줄까? 얼마나 쌓였지? 여기 했어요. 지금 2000개. 2000개면은 많은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여기를 똑같이 여기서 이거 놓아주시고 놓고 윤활유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놓아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그럼 이쪽으로 딱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와. 잠깐만 여기 이거 안 돼 있다. 이거 이제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다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철판을 빨간 상자로 이거를 이거 안 돼 있어요. 이거 바꿔주셔야 되고 여기도 다 이제 이걸로 바꿔주시고 여기 이제 3200개 3200개면은 다 됐죠? 이제 파란색으로 써도 된다.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파란색으로 써도 되겠는데? 여기 왜? 아, 여기를 지금. 아. 오케이. 가죠? 탁탁. 이제 많으니까, 만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오케이. 여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끝. 여기도 바꿨나?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거를 하나 더 똑같이 만듭니다. 여기다? 여기다. 어차피 다시 만들 거긴 한데, 다시 만들 거긴 한데, 여기다 그냥 새롭게 만들어 보자. 여기다 이거 반절 놓고요. 이거 반절 놓고, 여기다 놓고, 이 대칭이 안 되니까 그게 참 아쉬운데, 딱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모듈 하나 놓는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대칭으로 놓고, 똑같이 가고, 이걸 그대로, 이거 아니잖아.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아니고, 옛날엔 대칭이 됐는데 지금 대칭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 딱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아주시고, 연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모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모듈. 여기다 가운데다가 신호기를 샥 놓아주시면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다. 모드를 기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무조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경유. 지금 보시면은 중유는 계속 만들고 있고, 이걸로 이제 플라스틱 위로 올라가서 이제 플라스틱만 만들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플라스틱만 만들면 되고, 지금 되고 있죠? 얼마 이상일 경우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멈춘 상태고, 이거 여러 개, 이거를 여러 개 모듈을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다 모듈 가운데다가 모듈을 넣어줄 수 있는 그 공간 딱 이거 이거면 되죠. 석탄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하나 만들고, 그다음 여기다가 모듈 하나 거점 두고. 이게 대칭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아쉽다.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가운데 것만 해가지고 한칸 띄우고 한칸 띄우고. 벨트가 가야 되니까 한칸 띄우고, 한칸 띄우고, 그 다음에 석탄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가운데 딱 모듈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기서 그냥 하면 되잖아. 석탄 들어오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가고, 쭉 가고, 플라스틱 대량화. 여기 진짜 플라스틱만. 다른 거 들어가면은 안 돼요. 두두두두두 잘 설치해주죠. 왼쪽.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다가 위아래 해가지고 플라스틱 대량화.
놓아주시면은 끝. 그다음 이쪽에서 놓아주시면은 됐죠? 이제 석탄. 석탄 두 줄 라인 이제 들어와 주시면은 플라스틱 대량화. 그러면 이제 고급 회로가 가능해지죠. 여기다가 고급 회로. 고급 회로. 여기다 전자회로 가지고 오고 플라스틱이랑 합쳐가지고 구리. 구리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고급 회로. 이것도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석탄 들어가야 되죠? 이쪽으로 석탄 들어가야 되고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 전기 왜? 됐다. 아, 왜? 넣고요. 두 줄. 석탄 두 줄 라인. 쭉 내려가고 이쪽으로 쭉 가면 되고 여기서 만들면은 건설 로봇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알아서 그냥 다 만들어 주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건설 로봇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사각형을 원한다. 사각형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사각형을 많이 합니다. 사각형 설치하는 게 좀 귀찮다가 해도 재료가 많이 소비된다 하더라도 저는 사각형을 더 원해요. 나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놓아주시면은 플라스틱 굿. 그 다음 지금 여기 이쪽 여기 아니야.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세놓고 회로 네트워크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유가 20K 이상일 때 20K 이상일 때 이쪽으로 이쪽으로 딱 들어가서 아니다 야 여기다 이쪽이 아니 야 여기가 연결되고 그래 또 야 물 치워 이쪽으로 쫙 들어가면은 되고 다 지워버리고 다음에 석유가스가 들어가 주시면은 되죠. 딱 해주시면은 석유가스 들어가고 여기서 플라스틱 만들고 여기는 플라스틱을 먼저 만드는 게 일이에요. 여기는 플라스틱이 먼저고 아니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반대입니다 반대 여기는 그냥 아닌데 반대 20K 이상일 때 하고 여기는 무조건 석유 이거 플라스틱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다가 이제 전기 기차
놔주시고 플라스틱 플라스틱 상차 1 놔주시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없애 더 만들어 이거 한 번 더 파 파 넣어주시면은 되고 더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플라스틱 이제 있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총 이쪽으로 여기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뚜렷하게 막 무장창창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당 세 줄씩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됐어 플라스틱 엄청 많이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야, 안 되잖아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뛰어 놓아주시면은 여기 진짜 플라스틱 대량화 플라스틱 대량화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따 굿좌 이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저쪽에서 메꿔주면은 돼요. 그쵸? 조금씩 비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모두를 넣게 되면은 장난 아니게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모두까지 넣게 되면은 거의 한 이거 두 개로, 아니 한 세 개로 가득 찰 거예요. 두 개? 두 개로 가득 차려나? 아무튼 그 정도의 속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여기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걸로 이쪽을 해서 가자 이쪽 위쪽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저기는 얼마 이상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갇혔어 잘 된다 이 정도면 진짜 이런 게 대량화 그럼 여기서 딱 오케이 좋아 오케이 남는 것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쪽으로 연결만 해주시면은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거를 쭉 또 밑으로 내려서 나오기 시작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벨트류는 이제 빨간색이 아니라 파랑색을 써볼까요? 이거 950개 가져와 그 다음에 이거 50개씩이니까 140개
다음에 이거 이거는 40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은 다 없애버리고 탁탁 눌러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고요. 굿. 가져오고 있습니다. 운반 중 952개 됐어요. 이제 기다리면은 알아서 이제 가져다 줄 거고. 오,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저한테 가져다 주는 애들. 오, 우선 이제 파란색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파란색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빨간색을 굳이 바꾼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모듈 화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되는 거고, 플라스틱을 만들었으니까 굴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치, 여기치도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고, 우선 빨간색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 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하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지 말까? 하지 말까? 해야 될 텐데. 석유가스가 나중에 진짜 지금 쌓여요. 보세요, 지금 경유도 쌓이고 있죠. 이쪽으로 좀 더 할까? 여기 지금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고, 보세요, 20K 아래로. 여기 왜 안 돼? 지금, 아, 여기 지금 뭔가 이상하다 했다. 이거 아주 그냥 벨트 갖다 주려고만 정신이 없죠? 여기 실패. 이렇게 돼야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석유가스 전부 다 지금 경유가 가득 차가지고 지금 문제였던 거, 얘가 가득 차서 문제였던 건데 이제 풀렸고, 그럼 이제 제대로 될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저쪽 위에가 좀 남는 것 같으니까 남는 경유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구리, 이제 이쪽 가가지고 전기 보일러를 이용한 구리 모두를 만들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럼 야네를 어떻게 처리를 하지? 다 들어왔다. 오, 좋아요. 오, 좋아. 이제 파랑색을 쓰면은 되니까요. 야, 야네를 어떻게 넣지? 하나는,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오케이, 됐어. 야.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입력 우선순위 왼쪽. 입력 우선순위 왼쪽. 여기도 입력 우선순위 오른쪽. 이게 최대 길이가 9.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됐다. 됐어요. 이 정도면은 플라스틱 대량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석유가스가 됐어요. 잘 되고 있죠? 안에 보시면은 불 다 들어왔고, 이거를 좀 더 만들어줘도 되긴 하는데 굳이 지금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긴 한데 의미 없어요.
어차피 비율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구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넌 와. 그다음에 기차 타고 볼까요? 원자로 이거 지금 나온 게, 와, 1000개! 1000개 돌파! 2, 3, 5, 1000개 돌파. 여기다 더 나가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더 나가지고 더 많이 2, 3, 5를 생산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80개씩이니까 지금 여기다가 8개를 더 넣어도 돼요. 이대로 해가지고 8개 더 놓아주시면은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지금 채굴기, 아, 채굴기 없다. 스탑. 채굴기도 기계류. 채굴기, 이거 90. 가져와. 이제 애들이 가지고 올 겁니다. 우선은, 철구리 해야 돼요. 철구리. 우선 구리부터. 구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면 하나는 뭐 쉽게 만들어요. 뭐 쉽게 만들죠. 쑤. 아,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이거. 빨리 달리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범위. 범위 안에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여기는 알아서 이제 건설 로봇들이 해줄 거고. 우리, 잠깐만. 이게 뭔지 아니다. 저 이거 만들어 보죠. 파워 하머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것도 해야 돼요. 온 김에 이거 하자. 여기다가 잠깐만, 이거 한번더 해야 되겠다. 2000이 안 돼. 여기다가 복사. 어디치를 복사해 와야 될까요? 여기치. 복사해 오시면 되고, 불, 이렇게 쭉 만드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다 사각형을 만들었으면 건설 로봇이 알아서 해줄 건데, 할까요? 좀 겹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해주시면은 겹치는 데 없네. 건설 로봇들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해주시면은 겹치는 부분 없네요. 이쪽도 이제 알아서, 옛날에는 여기다가 저희가 막 직접 이거 뭐냐 매립지 깔아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아서 이제 바닥에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모듈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개꿀. 이것들이 건설 로봇들이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놓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놓아주시면은 됩니다. 끝났고 이제 알아서 해줄 거고, 저희는 이제 위에다가 올라가서 진행만 해주시면은 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면은 88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오두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놓아주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오두를 하나 놓아준다 치고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또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실 거예요. 이 사이사이는 지금 모듈 공간입니다. 모듈 공간이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게 또 봐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나오고, 아마 나오는 게 일자 형태로 나올 거예요. 우선 테스트 나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 여기 야 틀렸다. 여기 이제 빨간색을 파랑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빨간색을 파랑색으로. 오케이.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바꿀 필요는 없긴 해요, 솔직히. 빨간색을 파랑색으로 바꿀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만큼 속도가 안 나오니까요. 30% 추가로 나오긴 하는데. 우선 이렇게 바꿔주시고. 알아서 진행이 될 거고, 우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만 가져와 보도록 하죠. 가져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우선 테스트용. 나오는 게 제대로 나오느냐? 매번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깥쪽으로 이게 바깥쪽으로 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걸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반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제가 저도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오케이. 이 벨트를 놓는 이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서 그럼 이게 벨트의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벨트의 왼쪽으로 놓게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벨트 두줄 라인으로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맘대로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탁.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나올 때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오른쪽으로 놓고 두줄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으로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땐또 틀립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까지. 아니야. 이거 하나, 야, 아니야. 하나 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걸로 이거 사각형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이거를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냐? 몇 개였지? 이게 지금 속도 모듈까지 넣게 되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나오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면은 적게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제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잠깐만. 2000개 있어요. 됐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은 여기까지 만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없앨지언정. 모듈이 대량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거라도 쓰게 되면은 좋아요. 근데 지금 대량화가 안 되니까. 대량화가 되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대량화가 안 되니까 우선은 오케이, 이쪽 빼고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구리판을 구리판도 더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또 하야 이 정도로 놓아주죠 뭐. 이 정도로 놓아주죠 뭐. 이 정도로 놓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구리상차, 구리판 상차 원 여러 군데서 하셔야 되고,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빼자. 다시 만들자. 어차피 다 만든 다음에 하고 됐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냅다 그냥 다 복사 붙여넣기. 어떻게? 옆에 한칸 비워두고 한칸 비워두시고 이제 이렇게 놓고 모듈을 넣게 되면 이제 더 줄어들어야 됨. 더 줄어듭니다. 개수가 탁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4줄 끝입니다, 여러분. 끝. 강철도 하는 법이 있긴 한데 강철은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네. 하도 오래돼 갖고 강철을 강철도 어떻게 모듈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여기서 뛰어넘었던가? 어쨌든 그랬든가? 저랬든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00개. 충분합니다. 알아서 가지고 올 거고, 여기도 만들고 있고, 평! 했어요. 여기 하다 보면은, 전기 들어갈 거고 밑에도 지금 다 됐죠? 다 됐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4개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우선 빼. 우선 빼고 이거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그럼 밸런서가 있어요. 밸런서 뭐 7대 3뭐 그런 밸런서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두 개씩 잡고 하나씩 올려도 돼요. 그렇게 속도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잡고 하나. 그다음 여기도 하나. 넌 뭐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따로 어차피 이제 밸런스를 잡아줄 거기 때문에 소모되는 양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딱 놓고 바꿔. 야야야야야 잠깐만. 이것도 다 바꿔줘야죠.
빨간색에서 파랑색으로 바꿔주시고 빨간색에서 파랑색으로 이제 바꿔주기 시작. 바꿔줘. 저장 해주시면은 되고,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게 최종 벨트는 아니에요. 벨트 하나 더 있습니다. 벨트 하나 더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최종인데 이 태크 이 태크를 보시면은 벨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벨트 벨 컴베 컴베 벨트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터보 운송 벨트 해가지고 초당 60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금속공학 금속공학 이 우주 어디지? 여기네요. 행성 불카노스. 우주선도 만들고 빨리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밑에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모듈 여기다 모듈 촥 속도 모듈 촥 놓아주시면은 엄청난 빠르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 와서 쏵 탁 쏵 탁 이거 방향 잘 파악하세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아주시면 이제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탁 아직 멀었다. 뭐 시간이 알아서 뭐 해주겠죠 뭐. 우와 좋아 이야 잠깐만 지하벨트가 없나? 지하벨트가 없구나. 아 이거 하다보면 그치 이거 하다보면 지하벨트가 없어요. 이거 더 대량화를 해야 돼. 와 야야야 놓아주시면은 건설 로봇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범위 안에 들어가니? 되죠? 알아서 해줄 겁니다.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여기도 이제 슬슬 줄여. 줄이면 되고 여기도 줄여. 그렇지,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여기도 줄여. 여기는 이제 많이 쓸 필요 없으니까 많이 안 쓰겠죠. 그쵸? 이쪽 만드는데 중점을 줄 거고 여기도 좀 바꿔볼까? 여기부터 좀 바꿔볼까요? 노랑색을 파랑색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여기서 해주시면은 그치. 변환 해주겠죠? 변환 해줄 거라고 믿고, 됐다! 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쪽 빼요. 이쪽 빼고, 지금은 이런데 이제 모듈을 넣게 되면은 더 빨라집니다. 여기가 지금 총 몇 개죠? 여기가 28개. 28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여기는 양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40개예요. 여기보다 적게 나와요. 제작 속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다만 모듈을 할 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듈 형태로 할 때 그때 엄청난 속도로 저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조금 쓰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이쪽도
믿어주시면은 구리 끝. 뭐 이 정도만, 우선은 이 정도로 플라스틱 아니 고급회로 만드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뭐 고급회로가 먼저예요. 고급회로. 그래야 처리 키트랑 만들면서 처리 유닛을 만들면서 모듈 생산을 대량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도 기계가 더 높은 품질의 생산품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이번에 스페이스 에지 나올 때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계의 속도를 올려준다든가 아마 이거 품질 이것도 아마 이렇게 품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 이게 여기선 볼 수가 없구나. 더 높은 품질의 이제 모듈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하다. 이거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고 기계가 우선 조립기계를 품질을 높여요. 조립기계의 품질을 높인 다음에 그 조립기계의 품질의 높은 거에다가 생산 그 들어가는 재료 있죠? 이거 만드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고급회로 처리 유닛 이런 것들의 생산 품질을 또 높여서 넣게 되면은 높은 품질의 모듈이 나온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는 저도 모르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충분히 쓸 만큼은 된다. 기다리면은 쭉쭉쭉쭉 쓰게 될 거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이대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철라인도 완성이 된다. 여기다가 딱 한 가운데다 놓죠. 그냥 어차피 딱 놔주시면은 알아서 갖다 만들라 하고 우리는 신경 끄고 우선 딱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탁 가지고 와서 굳이 뭐 제가 가가지고선 열심히 막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하지 안되겠다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됐어요. 건설 로봇들이 저절로 해주니까 사각형이 훨씬 저는 마음에 든다. 탁탁탁 여러분 음성 아닙니다. 음성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아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뭐 까짓 거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개씩 합쳐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딱 알아서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뭐 할 필요는 없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이제 슬슬 잘라내고 그런 다음에 잘라낼 부분 이제 없죠?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서 해주겠죠? 지가 됐고 이제 여기서는 할 거는 끝났다. 모듈 있어야 돼. 모듈 진짜 속도 모듈 되면은 이거 못 쫓아가요.
됐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저희는 이제 뛰어다니기 와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거 이미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석탄 없다. 석탄을 꼭 40개씩 유지를 하게끔 기계류가 아니라 기차 라인이니까 여기다가 석탄을 꼭 40개씩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필요 없다. 기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 자 이제 여러분 여기가 지금 부족하네. 계속 만들고 있죠? 근데 부족해요. 여기다가 또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니까 급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제 거 해볼까요? 전기가 오케이. 지금 철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처리 키트 만드는데 아니 그 모듈 만드는데 지금 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기척기 내비두고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철의 유닛 전자유로 대량화 되어 있으니까 철의 유닛 고급 회로 이거 대량화하면 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헤매냐 이거 만들어 놨잖아. 오케이 이거 100개씩 그만 만들어도 돼요. 여기까지만 딱 100개씩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저밀도 전기 처리 저밀도 전기 처리 저밀도 전기 여기잖아. 전기가 몇 개 필요하죠? 50개 저밀도 오케이 몇 개 필요하니? 여기 이제 처리 여기 있죠? 그러면은 끝! 야호!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건전지랑 강철판 건전지 오케이 건전지랑 강철판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됐어. 이거 두 개. 탁. 됐어요. 이거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고. 상황 봐서.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철의 유닛이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400개. 이거 400개. 하나, 둘, 셋, 넷. 400개.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 100개. 오케이. 바꿔차. 이거 보시면 이제 다 빼요. 다 빼고. 아, 이거. 건전지 아깝네. 여기다 이제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오케이 처리 유닛 더 있어야 되겠죠? 처리 유닛 이거 5개 만들 겁니다. 5개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 5개 만들려면은 전기 엔진 유닛 3, 5, 15 이렇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너 가질래? 너 나머지는 필요 없어. 나머지는 필요 없고 5개 만들어야 되니까 강철판 100개 처리 유닛 50개 더 있어야 돼요. 50개 그 다음에 강철판 100개 됐습니다. 이거 5개 만들어.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3개만 만들면 된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자동차 오케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거 필수로 이것도 필요해요. 이 부분도 제가 웬만하면 진짜 다른 모드 했을 때 다 컷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냥 컷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쪽 와서 이렇게
온 김에 더 만들자. 온 김에 가지고 오고 여기도 좀 더 한번 여기다 더 넣어주고 두 개. 그리고 지금 이거 자동화가 안 돼요. 8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됐죠? 만들어. 물리로봇으로 안 돼요 지금. 제가 없애버려가지고. 아 이거 야 에잇 이건 하나 더 가져올걸. 까짓거 그럼 이거 하나는 없애. 없애면 되죠 뭐. 딱 이렇게 7개만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네 개 이쪽에 비율이 남기 때문에 이거 하나 놓아주시고 두 개 놓아주시고 배터리 놓아주시고 4에 4기 때문에 이거 딱 놓아주시면은 나이스. 여기다 뭐 특별히 넣을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생산됩니다. 이제 충전되죠? 충전됩니다. 여기다 이제 안 쓸 때 딱 이렇게 놔줘야 되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하나 더 놔야 되겠다. 이거 달리기 오 달리기 빨라. 오 좋아 좋아 이거죠. 넣어주시면은 그냥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마 아니 해 왼쪽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더 빠르게 됐습니다. 좋아 이제 전기가 슬슬 야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복사 어떻게 했지? 하, 이거 까먹었다. 에이 다시 여기다가 건설 로봇 탑 여기다 빨간색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있는데 단축키가 지금 아우 다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시고 됐죠? 됐습니다. 와우 여기까지 가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800개 그럼 이제 저희는 분당 15개 분당 15개에 235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그냥 좀 교체 좀 해줄까? 교체해주자. 해주시면 더 빠르게 오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봐야 돼요. 속도를 이 떨어지는 이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안 늦나? 늦지마 너 아니 늦지마 어차피 이제 벨트 그거 내선 그렇게 없으니까요. 여기다 하나 더 놓고 여기다가 로봇포트는 그냥 20마리면 충분히 지금 가능하니까 이게 지금 2kW 이게 지금 총 그러면은 1MW 하나 더 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력 이거 하나를 더 놔야 더 빠르게.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처리 유닛 이 두 개 다 갔죠? 처리 유닛 전기 엔진 유닛 빨라 좋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점일도 처리 유닛 15개
처리 유닛. 점일도. 아닌데? 강철인가? 아, 강철이었구나. 나머지는 이제 다시 집어넣어 주고요. 뭐야? 여기다가 이거, 아, 이거 괜히 가져왔네? 다시 저쪽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거의 다 완성돼가고 있죠? 다 완성됐고, 여기는. 와우! 완성됐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고. 넣고, 배터리. 배터리 완성됐는데? 왜 제 눈에 안 보이죠? 이거 마치 만들어지고 있구나.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와, 이제 바닥까지 만들면은 더 빨라져요. 이게 지금 이동 속도가 140, 130, 140, 150, 150 이동 속도. 그래서 정제된 콘크리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이사이 있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쭉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제된 콘크리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도배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사 해 가지고 이제 기차로 달리는 것보다 제가 그냥 왁 뛰는 게 150% 빨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이게 의문이에요. 여기는 30% 이동 속도라고 하잖아요. 총 6개를 넣었기 때문에 180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50%, 우리 생각하기로 보통 150% 증가라고 하면은 50% 증가라고 생각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150% 증가인지 50% 증가인지 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150% 증가일 거예요. 팩토리오는 써 있는 대로의 확률. 됐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것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 넣고 하면은 끝!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 빠르죠? 자, 오늘 이만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